보자, 보자. VM이었지 싶은데. 네, 58. 소연이 공부 다 했음, 공부 어느 정도 했으면 시험 치고 패드 하고 있어. 소연이 오늘 온다고 얘기 안 하고 왔구나. 그럼 일단 저기서 책 찾아가지고 패드 하고 있어.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원래 안 온다고 올것 같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놓지. 선생님이 뭐 니들 수업 안할 때, 뭐야, 수업 전에 팽팽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수업 준비하고 있다. 자, 그래서 6은 뭐죠? 섹스죠. 뭐라고 쓸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C. X가 그럼 뭔 소리 낸 거예요? 오케이. X가 낸 소리 뭐가 있었지? Z. 그즈 중에서 뭐된 거예요? 23대 페리 다 했어. 얘가 전체 소리가 뭐야? 6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X가 무슨 소리 했어요? 크스 됐죠? 6 6 오케이. 그 다음에 젖은 지금 해리 머리카락 같네. Wet. 뭐라고요? Let. 그래서 뭐라고 쓸까? 소리가 이렇게 되냐, 그치? 그럼 그치, wet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Wet.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젖은이 wet인지가 기억이 안 났어. 그게 문제야. 그다음 동물원은 zoo. Zoo. 뭐라고 쓸까? z. 그렇지. oo가 무슨 소리 됐다? 구 됐네요. Zoo. zoo. 그다음 상자는 box. 뭐라고 쓸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바, 브, 아, X는 크스. 그래서 합쳐서 박스죠. Fox. X는 크스 말고 낼수 있는가? X가 내는 소리가 뭐? 즈, 그즈, 크스. 그즈, 크스. 박스. 그 다음에 요요는 요. 요인데 여기에 이르면 이건 오오지. 그럼 Y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이 Y가 하는 건 짧은 짝대기 됐습니까? 그래서 Y가 내는 소리 짤막이고 또 뭐가 있었더라? 아이 E가 있었어. Y는 뭐? I, E, 짤막.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I, fly. 그래서 여기 Y가 뭐된 거야? I. 이거 왜? 그래. 엄마 드려. 그 제발 오제라고 써놓고 이제 슬슬 선생님이 안 해, 숙제 안 해온 애들 딱밤 선물로 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fly, y가 i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렇게 있을 때 y는 또 e 소리네. 그래서 happy. p가 푼데 y가 e 되니까 합쳐서 p. 그래서 y는 짧은 막대기나 i나 e 같은 소리를 냅니다. 요요. 그 다음에 늑대는 wolf죠. wolf. 뭐라고 쓸까? 워우 소리 나죠. 워우 워우 워우. 그 다음에
워프. 어, 잘 가. 워프야. 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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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고등 5학년 되고 하니까 쓸 줄도 알아야 돼. 오케이. 여우는 fox죠. Fox. 뭐라고 쓸까? 그렇죠. X 계속해서 X 소리 내고 있어. 끝에서 Fox. fox. 그다음에 물. water, water. 그래서 뭐라고 쓸까? wa야, 우와. 그 다음에 여기는 털 소리, 털, 어, 얼. 됐습니까? er이 뭐가 된다? 그래서 water. 됐습니까? Water. water. water에 a 들어있어. 그 다음에 얼룩말은 zebra. Zebra. z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Z, E야, E, Z. 그 다음에 V 소리 남았네. 소리가 Zebra. 이 소리 나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얘고. 그럼 얘는 B. 그 다음에 얘는 R. 얘가 고민되는데 A야. 그래서 선생님은 외울 땐 제브라. 제브라. 소리 낼 때는 쓸 때는 제브라, 읽을 땐 zebra. 됐습니까? Zebra. 그 다음에 노란 yellow.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예. 그럼 y가 하는 짓은 짧은 짝대기네. 예. 그럼 으 소리 넣었네. 으 yell, l yell, yell. 그다음 오 소리 남았네. 오. yellow. 됐습니까? Yellow. 그 다음에 요거트지, 요거트. 그럼 요 소리는 얘가 됐네. 요. 얘가 걸, 요거트. Yogurt. 요거트. 요, 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쓰기 연습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막 아, 선생님이 쓰다니까 숙제는 했으니까 막 한다가 아니고 여기까지 쓰고 요 그다음에 걸트 이렇게 소리 내면서 쓰는 거야. 소리를 내면서 두 글자를 쓰는 거야. 냉 대답은 잘한다. Yogurt. 그다음에 영은 zero.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제로, 지로. Zero.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또 복습 잘 하시고요. 쓰기 연습도 이제 좀 해. 하라면 안 하죠.